안녕하세요. 푸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다 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테마로 하시는 거죠? 잘 키운 짜보를 삽목으로 번식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주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청짜보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중에서 가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지를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쪽을 보시면서 삽수를 제가 한 다섯 개 정도를 먼저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수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개의 삽수로다가 네.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래의 나무의 형태라든지 수형은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삽수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삽수를 가지고 우리가 삽목을 하는 걸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수를 삽목하기 전에 일정 시간 물에 담가 놓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삽수가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물에 담가 놔야 되는데 그냥 일반 수돗물에 담가 놓으셔도 되는데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 뿌리 밝은제라는 루톤이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물에 일정 부분 희석해서 타주면 상당히 발근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주실 또 중요 포인트는 이 뿌리가 날카롭게 단면이 잘라야 뿌리가 잘 발근이 됩니다. 날카로운 칼로다가 이 잘린 부위를 한 번 더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독용 에탄올을 이 종이에 묻혀서 자를 칼에다가 이렇게 소독을 먼저 이렇게 해 주신 후에 뭉툭하게 지금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다가 날카롭게 단면을 한 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게. 되게 날카롭게 지금 잘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저분한 부위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 네. 네. 이 상태로 이제 꽂아 주신다고 생각하고 물에 이렇게 하루 정도 담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목에서 뿌리가 잘 발근하느냐 안 하느냐는 뿌리의 단면이 얼마나 날카롭게 잘렸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위로 그냥 잘라 가지고 놓을 때랑 연두깔로 다시 한번 했을 때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흙에 대해서 한번 네. 우리가 볼까? 삽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삽목을 한 나무들은 발근이 안 되고 죽는 이유 중에 80% 이상은 녹아서 죽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과습으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삽목을 한 나무들은 이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밑에가 계속 젖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그 커팅한 부위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근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삽목을 했을 때 말라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녹아서 죽는다. 과습으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흙을 써야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보비성이 없는 흙들. 그렇죠. 약간 그리고 배수가 상당히 잘 되는 흙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균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균이 잘 된 흙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게 녹속토랑 펄라이트를 한 반반씩 섞어서 해봤더니 발근이 어느 정도 썩지도 않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녹속토랑 펄라이트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바구니를 구멍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깔망을 요 크기에 맞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삽수 같은 경우는 과습이 가장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클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런 그 투명 같은 경우는 발근이 밝으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검은 그런 봉투 같은 걸로 이렇게 밑에를 싸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팁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한번 삽수를 한번 심는 걸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예. 아까 이제 잘라놓은 거를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수를 심을 때는 그냥 꽂으시는 게 아니고 젓가락 같은 걸로 구멍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그리고 주변을 살짝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죠? 여기다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해주고 꽂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삽목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삽목을 한 다음에는
물을 한번 충분히 네. 그 주셔야겠죠. 물을 한번 주시고 네. 그 삽목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다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바람이 좀 잘 통하고 해가 좀 약한 곳이 더 좋지 않을까? 예, 약간 그 한 달 정도는 방근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잎이 마르는 그런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한 몇 달간은 좀 통풍이 좀 안 되는 곳. 그 대신 습도는 있는 곳. 네. 이렇게 삽목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직선으로 꽂는 경우도 있고 대각선으로 꽂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 있는지. 아, 이렇게 직선으로 꽂으면 이제 직간 수영에 짜부가 나오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을 경우는 사간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사간형. 그래서 꽂을 때는 이렇게 꽂아도 다시 직선으로 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중간에 꺾인 나무가 되겠죠. 예. 오늘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요. 예. 삽목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짜부는 굉장히 느리게 자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삽목을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두 달 정도 걸리고요. 어떤 거는 거의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래서 대량 번식이 어렵기 때문에 그 희귀성이 있고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데 항상 수요가 딸리는 품목의 식물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짜보는 보통 3, 4월에 저희가 삽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은 1월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조금 주의해서 관리해야 할 법들이 있는지. 예, 맞습니다. 아, 포인트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짜보는 원래 3월이나 4월 정도에 네. 삽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뿌리를 잘린 상태에서 추운 곳에 있다 보면 뿌리가 얼거나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도, 넉넉하게는 10도 이상의 온도에서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에 3월에 하셨더라도 온도가 떨어지는 날에는 반드시 따뜻한 곳으로 옮겨줘서 네. 배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짜보 관리 방법 및 배양 방법, 그다음 네. 손질 방법까지 그리고 번식법을 통해서 우리 나눔까지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공유를 했는데요. 지은님, 그러면 이런 짜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 이렇게 예쁜 짜보는 푸르다에만 있죠. 네, 스토어에는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짜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스토어에 오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3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